왔으니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 경기에 이어서 이번 주 21세기까지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어떻게 저번에 한번 패스를 해보니까 좀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감이 오던가요? 아, 네, 저번 거 좀 리플레이 갖고 많이 몇 번 봤는데, 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예선전 이런 거는 약간 재밌게 하자는 네, 위주로. 나오네요. 네, 재밌게 하자는 위주로 해가지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8강 이상부터 약간의 기술적인 해설을 조금 가미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방법은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미처 그때는 선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너무 많이 못하고 맞아요. 준비도 너무 갑작스럽게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진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그래서 뭐 해설하시는 분도 네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네네. 동호인 해설이라 보니까 자기가 각자 일이 있으면 못하는 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같이 하셔야지 되는데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계속 지금 중간중간 말씀드리지만 뭐 나는 마스터니까 나는 뭐 C그룹이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 게임 한 게임 같이 이렇게 해설도 하면서 어떤 재미도 느끼고 또 해설도 해보면서 또 새로운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해나가는 좀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게 꼭 어차피 우리는 동호인의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임도 있고 약간 또 배우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선으로 저희가 대신 봐드리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번 게임은 남자 8강 임선영 선수와 심현달 선수의 남자 8강전입니다. 아, 네. 심현달 선수는 여기서 20세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운동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임현용 선수는 저번에 용인시대 때 그때 봤어요. 그리고 예전에 게임 치는 걸 보고 한동안 못 보다가 저번에 이제 용인시대 때 봤는데 기량이 좀 더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뭐또 자기 집 앞에서 먹고 들어간다고 뭐, 운동하는 센터니까 더더군다나 네, 네. 뭐, 센터의 어떤 특징을 잘 알기 때문에 더 뭐, 아까 친 거 보니까 뭐 이거는 뭐 탑클래스 선수예요 그냥 네. 탑클래스 21세기 스쿨 센터는 지금 예전에 이제 오고 저도 지금 몇 년 만에 왔는데 네. 여기 코트 자체가 예전부터 바닥이 어둡고 벽이 뒷면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공이 뒤에 와가지고 많이 가려졌다가 나오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은 약간 코트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다른 코트보다. 아 이제 심판이 없어서 지금 잠깐 게임이 중단되어 있는데. 경민아 밥 먹었어? 아, 안 먹었어요. 임선영 선수의 서비스로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 저기 청주 직집에 간 그 침 저기 우리 그 심나진 양하고 뭐 김종택 이런 친구들 식사는 하셨나? 아, 소식 왔습니까? 소식을 내가 보내달라고 아까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식이 안 오고 있어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안 먹히네요. 지금 거기 정신없이 네. 게임 중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아 지금 이제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확실히 관리가 굉장히 본인들이 운동하는 센터인 게 티가 나는 게 관리를 하는 걸 보면 네네. 알아요. 굉장히 여유 있게 관리도 예, 타이밍 굉장히 잘 잡아가지고 네. 하고 있어요. 뭐 심현달 선수도 여기서 운동하는 센터니까 네. 여기 서로 뭐 대회라기보다 많이 쳐봤을 테니까 좀 더 게임이 여유 있게 돌아가지 않을까. 아, 네 그리고 상대에 대한 파악이 좀 좋은 네. 편이라 많이 알고 있는 선수들이니까 심현달 선수가 지금 허리가 안 좋다고 게임을 포기하셨는데요. 예전부터 심현달 선수 허리가 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렇습니다. 와, 8강에서 벌써 포기를 하네요. 네, 저기 심현달 수고하셨습니다. 격려를 해주고 있어요. 뭐 하는 건데? 아, 우리 동호인들 진짜 몸 관리 잘해야 돼요. 우리 심현달 선수 아까 그 입었던 티 보셨죠? 지금 우리 여기 뒤에도 지금 뒤 화면에도 보이고 있는데 아, 네네. 아. 저거 제가 디자인했습니다. 항상 네. 몇 번째인지 몇 번째네. 그렇죠. 저희 항상 시작하죠? 저는 항상 제 스타일이 스쿼시. 몇 번째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들어있는데. 용인시티보다 훨씬 예쁜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제가 그거 사실 용인시티는 심혈을 기울여서 그거 며칠 동안 디자인한 거였는데 아. 이거는 한 30분 동안 해서 한 거예요. 원래 노래도 작곡가들이 항상 말하잖아요. 저, 금방 만든 게 저 대박친다고. 장고에 악수가 나온다고. 저기 요 디자인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데요. 네, 저기 그 라우 동그란 디자인이 네네. 사실은 그 이 옷 뒤에 있는데 인천 서구청 네. 마크의 기본 디자인이 아. 약간 기울어진 라운드라서 좀 인천 서구를 상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해봤는데 약간 오클땡 그렇죠. 그 디자인하고 비슷하네. 오클 그거랑도 비슷한데 일단은 아 제가 생각해봐도 디자인이 깔끔한 게 이거 계속 밀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항상 7번째 8번째 패밀리룩 그거처럼 해서 네. 하려고 해서 우리 용인 씨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저번 대회 때 용인 씨 저기 바꾸려고 했어요 로고를 그랬다가 그 임원진들한테 왜 용인 씨에 쌓아놓은 그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냐 그래서 못 바꿨는데 참 제가 만들고 나서도 주위에서 다들 용인 씨 거보다 이쁘다고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 항상 보면 동호인 대회는 뭐 회장배 또 무슨 체육회장배 연맹회장배 그렇죠. 시장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동호인들이 대회에 들어갈 때는 뭐 이게 시장배인지 체육회장배인지 뭐 이런 거를 구분하지 않고 아 그냥 용인 씨 대회다 이렇게 통틀어서 그렇죠. 하니까 그 용인 시에 대한 마크가 하나 똑같이 들어가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를 구분을 진짜 하고 싶다 그러면 시장배는 이런 마크, 체육회장배는 또 다른 마크 이렇게 해가지고 마크를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일이 너무 많아지겠죠? 사실은 아마 다들 신경 안 쓰셔서 모르시겠지만 네. 용인 씨 마크가 대회 때마다 똑같다고 생각하셨죠? 아 똑같지 않나요? 네, 용인 씨 체육회장배 마크하고 용인 씨 연맹회장배 마크가 원래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데 따르게 저희가 만들었었는데 용인 체육회장배 대회 그게 아 지금 여기 그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 그 아, 서구청 저 이분 알아요. 네, 이분 아, 예전부터 서구청 이 연맹회장님이십니다. 네, 이 대회 후원 많이 해주시고 김양현 회장님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네, 인천 서구 가정동에 이편한 하늘채 아파트 정문 앞. 국민은행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구 연세정형외과. 뭐 저희가 이렇게 뭐 방송도 하고 이런 거 하면 저희도 저희 회장님이 찬조해 주셔서 하시는 거지만 이렇게 이제 뜻 있는 분들의 찬조가 없으면 대회 참가비와 그 보조금으로는 어렵거든요. 운영하기 거는 되게 힘들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을 하게 된 것도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을 그렇죠. 스쿼시 너무 묻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우리 김은조 양도 네. 용인시 대회 와서 뭐 양이라고 하지 마세요. 나이 많아요. 그래도 양이야. 김은조 씨라고 해주세요. 김은조 씨. 네네. 우리 김은조 씨도 용인시 대회, 그러니까 고양시에 있지만 용인시 대회도 많이 와서 도와주고 공사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스쿼시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 뜻을 아시고 어떤 이제 김은조 씨나 뭐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걸 말씀드릴 때 좀 많이 협조 좀 해주세요.